네, 이슈 인터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얼마 전 타이어 업체에서 타이어 휠을 고의로 훼손시킨 사건이 전해지면서 소비자분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업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업체 전반의 점검에 대한 요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일인 만큼 걱정도 큰 상황인데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운송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타이어 휠 같은 경우는 정말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타이어가 신발이라고 하면 예. 휠은 발인데 발 없이 차가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렇죠. 당연히 이제 중요 부품이고 그래서 예. 휠에 금이 가거나 좀 문제가 생기면 교환이 권고되는 겁니다. 늘 예. 회전하고 진동에 노출돼 있어서 상당히 강해야 되는 부품이고요. 만약에 이제 휠이 구부러진 상태로 주행을 하면 무게중심이 무너지면서 떨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예.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제동 편차가 생기면서 사고 위험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지금 광주에서 일어난 해당 사건 점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 비슷한 사례가 여러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회사 측은 앞으로 대기실에서 작업 과정을 볼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을 하고 예. 또 부정 영업을 한 점주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법적 조치하겠다. 예.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게 고쳐지겠느냐 이런 부정적 반응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 무늬만 가맹점인 직영 체제하고 이 가혹한 실적 압박이 예.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이 점주 개인의 잘못만이 아니라 이 본사와 대리점 간의 방금 말씀하신 가혹한 실적 압박 등 좀 문제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되겠죠. 예.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라는 문제잖아요. 예예. 타이어라는 제품이 사실은 우리나라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가 한 세 곳 정도 있는데 예. 자동차 회사에 납품을 하잖아요. 예. 그 납품하는 비용에서의 수익은 별로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시장에서 새 차가 출고되고 한번 소비를 하고 그다음에 교체되는 시장을 우리가 보통 이제 RE 시장이라고 하는데 리플레이스라고 하는데 예, 교체되는 그 시장. 그렇죠. 그 예. 시장에서의 수익이 많이 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유통 과정에서 예.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을 높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사라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예예. 얘기는 곧 실적 압박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 실적 압박이 소비자를 고의적으로 뭔가 기만하는 행위로 연결되니까 예.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피해자에게 블랙박스 영상 덕분에 이런 행태가 적발이 됐는데 네. 사실 좀 걱정되는 건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찰이 조사에 나서니까 예. 그 고소장을 접수하는 사람들이 벌써 40명이 넘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대부분 타이어 교체하러 갔다가 예. 휠 교환 권유받아가지고 휠과 타이어를 교체했는데 예. 그러면 비용이 뭐 한 2-300만 원씩 나올 수 있죠.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피해자들이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면 예. 기만 계약으로 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사 직영점이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본사를 대상으로도 소송이 가능하고요. 예예. 다만 이제 이 휠과 타이어 그 가격 보상을 받으려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예. 그 거기서 교환했다라고 하는 뭐 영수증이라든가 아니면 정비 내역서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예.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과정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는 과정을 소비자가 보게 한다거나 이런 좀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모니터를 설치해서 예예. 바깥에서 고의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예. 그런데 저는 이것도 좀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 그 교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거를 계속 모니터를 주시하라는 얘기잖아요. 휴게소에 앉아가지고. 예. 믿고 좀 가야 될 텐데, 계속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이죠. 그렇죠. 네, 왜냐면, 예. 뭐 다른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저는 이제 강력한 보상 체계를 통해서. 예. 아예 이런 행위를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도적으로 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해당 업체 한 곳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얼마 전 다른 업체에서도 이런 타이어 휠 훼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이걸 업체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예. 그럼 이런 행위를 하는 직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걸 묵인하겠죠. 또 직원의 행위가 결합돼서 일어나는데 그 결과를 얻는 것이 막대한 이익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행위를 잘하는 직원이 또 있을 겁니다. 예. 이런 직원이 가맹점을 옮길 때마다 그 가맹점의 매출은 늘어날 거예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저기는 매출이 갑자기 뛰는데 다른 곳은 뭐하냐. 예. 이런 얘기가 또 흘러나올 거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의로 잘 손상하는 사람을 영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이번에 그 타이어뱅크 외에 다른 가맹점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예. 이게 알고 보니까 이 고의로 휠을 훼손한 사람이 예. 이전에 그 타이어뱅크에서 일하다가 판매 실적이 좋다는 이유로 영입된 사례라는 겁니다. 예. 2년 동안 일하면서 해당 매장의 휠 판매량이 5배 가까이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기만 행위를 하는 사람이 계속 한다는 거죠. 이 기만 행위를 잘하는 직원이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고 또 스카우트까지 되는. 당연히 이제 예. 기만 행위를 통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해당 가맹점은 수익이 늘어나니까 예. 기만 행위를 잘하는 사람을 서로 스카우트하려는 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이게 지금 단순히 하나의 대리점 문제가 아니라 좀 전체 이 좀 윤리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본사 차원에서. 당연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본사 차원에서도 윤리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제가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예. 설령 한다고 해도 어쨌든 가맹점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는 건 본사 입장에서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알고도 묵인할 가능성도 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휠 고의 훼손과 함께 휠 균형을 보는 기계에 조그만 자석을 달아서 일부러 휠이 흔들리게 한 뒤에 좀 교체를 유도하는 수법도 알려졌습니다. 이런 점들 보면요. 이 가맹점 몇 군데가 아닌 업계 전반에서 이런 방법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미 만연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심지어 그 대기업 타이어 가맹점에서도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게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거고 그 말씀하신 휠 균형만 해도 보통 타이어 갈고 핸들 떨림 잡기 위해서 휠 균형을 보게 돼요. 예. 이때 휠 밸런스 기계가 자석 붙인 다음에 기계 돌리면 무조건 떨게 돼 있습니다. 예. 이걸 소비자한테 보여주면서 교체를 권유하죠. 어느 누가 그렇게 떨고 있는데. 예. 아, 문제가 있군요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주행은 되니까 그냥 놔두라고 하면 자동차하고 다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수리비 엄청 많이 나오니까 권유를 하게 되는 거고. 예. 그래도 이제 사람 봐가면서 한다고 하죠. 자동차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면, 강권을 하고. 예. 얘기를 좀 해보다가, 아, 이 사람은 자동차를 좀 아는구나 그러면, 권유하다가 포기한다 그러죠. 예. 그래서 좀 뭔가가 좀 양심적인 행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예. 다시 한번 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시민들은 안전을 맡긴 곳에서 이런 문제가 또 일어나니까 황당하고 걱정되면서 신뢰가 많이 무너졌는데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생기는 겁니까? 근본적으로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 타이어 애프터마켓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가 보통 타이어를 구분할 때 이제 OE와 RE로 구분을 해요. 예예. OE는 자동차 회사가 공장에서 새 차 만들 때 들어가는 타이어를 말하는 거고 그 타이어가 출고가 돼서 소비자가 주행을 하고 이용을 하면 소모가 되니까 예. 그다음에 교체하는 시장이 이제 RE, 리플레이스 시장이라고 하는데 예. 타이어 제조사 입장에서는 OE보다는 RE 쪽이 큰 수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요. 예. 어차피 소모품이니까 한번 바꾸면은 클레임이 별로 없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혹에 쉽게 늘 노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예. 항상 뭔가 정비를 받거나 자동차 부품을 교체할 때는 정비 내역서를 요구해서 반드시 보관을 하세요. 아, 정비 내역서를 요구해서 보관을 해야 된다. 예. 되지 않으면 요구하시면 됩니다. 예. 요구를 해도 안 준다 그러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정비 내역을 잘 보고 아 타이어를 교체한 건지 뭘 한 건지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언제 어디서 교환했고 이때 다른 거 바꾼 건 없는지 예. 또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비 내역서를 정식으로 발급받는 게 곧 증거니까 항상 이 정비 내역서를
꼭 좀 보관하시는 게 예. 습관처럼 보관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정비 내역서를 요구해서 보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추후에 상대방에게 예. 일종의 경고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아예 요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당신이 아는 것보다 나도 자동차 많이 알아. 나 정확하게 짚고 갈 거야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여서 예. 오히려 상대방이 기만 행위할 가능성이 낮아지죠. 예. 자, 지금 말씀을 계속 듣고 보니까 일단은 그 본사 차원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서 부정 영업 차단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소비자의 신뢰를 되찾기는 좀 많이 역부족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한번 해야겠습니까? 무너진 예.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죠. 예. 게다가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 회사는 이제 타이어를 유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 유통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뭐 가격적인 면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왔었는데 예. 이제 앞으로 소비자들이 불신을 가지고 가면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하는 거고요. 예예. 전반적으로 또 가맹 스타일이 아니고 직영점으로 좀 바꿔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니까 아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조치가 돼서 신뢰를 회복해야만 아마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각에서는 본사에 물량 밀어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유통회사는 예. 타이어 제조사로부터 물건을 많이 사올수록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예. 그럼 많이 사오면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팔려면 가맹점한테 많이 팔라고 독촉을 할 수밖에 없죠. 압박을 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압박을 받은 가맹점은 그 당연히 재고를 소비를 소진을 시켜야 되니까 예. 소비자로 하여금 약간의 기만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야죠. 예예. 예.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 결국은 이것도 가격 구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타이어가 신발보다 싸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뭐 타이어가 신발보다 쌀 수도 있지만 예. 그렇게 마케팅 슬로건이지만 실제로 신발보다 싸진 않을 거다라고 늘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격 구조가 저렴하게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 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없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죠. 예, 예. 그런데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구조적인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예. 개인의 양심의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예. 뭐 일부 비양심을 가지신 분들은 여전히 내가 안 걸리면 돼라는 생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소비자들이 예. 오히려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정비 내역서를 먼저 요구하는 예. 그런 태도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학과 교수였습니다.